드디어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플스5의 분해 비디오에 대한 분석 영상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는 게임기기 분석의 전문가 집단으로 신뢰받는 리뷰어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백날 말해봤자 고작 3만 달이 유튜버의 헛소리밖에 안되니 디지털 파운드리의 말을 빌려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디지털 파운드리의 리치 리드베러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분해 영상을 분석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차세대 콘솔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디지털 파운드리의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리드베터가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분해 영상을 보고 분석했지만 영상만을 보고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하루빨리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이 직접 테스트하고 싶다. 소니 애플스5를 분해한 사람은 소니의 핵심 기술자이다. 소니 애플스4와 플스5에 관련된 많은 특허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2013년 11월 플스4의 분해도 이 사람이 시연했다. 이 분해 영상은 이 사람이 콘솔의 뒷면이 전체적으로 열 배출을 위한 부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작한다. 첫 번째 디자인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볼트를 사용하는 스탠드이다. 당연히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실용적이다. 콘솔 디자인에서 가장 성가신 것 중 하나가 콘솔에 수직 스탠드를 사야 한다는 건데 감사하게도 플스5는 이 스탠드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스탠드는 보기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어진 것 같다. 수직 이외에 수평에서 사용할 때도 결합하는 자리도 있고 심지어 볼트를 위한 자리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셜미디어 팀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플스5와 비교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꿀 때 얼마나 쉬운지 알려줘서 잘 알고 있다. 그냥 눕히는 거지. 박스 디자인이니까. 이에 반해 플스5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스탠드가 필요하고 흥미롭게 생겼지만 내 생각에 이 디자인은 공기 흐름을 위한 디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옆면의 케이스를 거의 벗겨내다시피 하면 우리는 플스5가 어떻게 쿨링을 하는지 알게 된다. 하나의 팬으로 두 군데 흡입구에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더 흥미로운 건 먼지가 모이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플스4와 플스4 프로의 단점 중 하나가 콘솔을 사용하면 할수록 발열이 심해지고 소음이 커진다는 건데 이는 콘솔 안에 쌓이는 먼지가 공기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플스5는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내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 발 앞서 나간 생각인 것 같다. 플스4에서 이 작업을 하려면 콘솔을 분해해서 워런티, 보증을 포기해가며 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M2 스토리지 공간을 소개하는데 소니는 NVMe PCIe 4.0 드라이브를 사용해 사용자가 직접 SSD를 늘릴 수 있게 디자인했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이다. 엑스박스는 시게이트가 만드는 맞춤형 드라이브를 통해 SSD 확장을 허용하지만 소니는 타 회사가 만드는 드라이브를 사양이 맞거나 그보다 높다면 사용하게 해주었다. SSD는 뜨거워질 수 있다. 정말 뜨거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럼 이 NVMe 드라이브를 위한 공간에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가 붙어있는 SSD가 이 공간에 맞는 건지 궁금하다. 이 공간은 덮개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메인 팬으로 인한 냉각이 이곳까지 작동하는 건지 궁금하다. SSD의 열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 걸 소니도 알고 있고 해결책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이 비디오에서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나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자, 이제 메인보드로 가보자. 낸드 플래시로 둘러싸인 중앙에 있는 것이 전용 컨트롤러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미 스펙을 통해서 알고 있듯 초당 최대 5.5GB의 이론적 대역폭을 보여주는 전용 컨트롤러다. 이것의 잠재적 속도는 엄청나다. 내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전용 컨트롤러가 마더보드에 납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저가 교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시스템에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공간이 664GB인 걸로 나타났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802GB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본 개발 키트와 테스트 키트는 620GB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진짜로 소비자가 받을 물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SSD 제조회사들은 소니의 승인을 받은 M2 드라이브를 가능한 한 빨리 알맞는 가격에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자동차의 토요타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부품수를 적게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둘 다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몇몇 개의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팬이 나온다.
120mm로 크지만 직경 크기만 보면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팬이 더 크다. 하지만 깊이는 45mm로 플스5의 팬이 훨씬 크다. 나는 커스텀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여지껏 PC에서 이렇게 생긴 팬은 못 본 것 같다. 다음은 UHD 블루레이 드라이브다. 소니가 디스크가 돌아갈 때 진동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소니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커스텀 케이스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6가 제거되는데 이 와이파이 6는 이론적 대역폭으로 초당 9.5GB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 정도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와이파이 6는 다른 와이파이 장치와 연결을 더 단단하기 위해 사용된 듯하다. 그리고 플스5는 이 와이파이 6로 지금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와 호환 가능하다. 그리고 SoC 클램프가 제거되면 메인 GDDR6 메모리 모듈을 볼 수 있다. 8개의 모듈이 있고 256비트 인터페이스, 최대 대역폭이 초당 448GB이다. 여기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리고 보드 자체의 디자인을 보자.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프로세서 보드 그리고 사우스 브릿지 보드 두 개의 작은 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플스5의 보드는 하나이고 크다. 그리고 CPU와 GPU를 보자. 여기서 칩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칩 사이즈는 306제곱밀리미터인데 비해 플스5의 칩 크기는 305에서 310mm 정도로 보인다. 알아야 할 것이 플스5의 칩은 메모리 패키지 사이즈는 크지만 사각형, 스퀘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픽셀 수의 차이가 계산할 때 큰 오류를 낼 수 있지만 305에서 320제곱밀리미터 정도면 가격적으로 적당해 보이는 것 같다. 단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프로세서와 같은 프로세서를 쓴다고 가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받은 다이 사진이 있는데 소니 역시 동일한 AMD 젠2를 사용하지만 컴퓨터 양을 줄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받은 다이 사진을 보면 GDDR6 컨트롤러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44제곱밀리미터인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패브릭 차이가 있다. 게다가 3D용 오디오 템페스트 엔진이 얼마나 차지할지 알 수 없지만 플스5의 사용과 맞추기 위해 시리즈 X에서 더 많이 제거할수록 플스4 프로의 프로세서와 크기가 거의 같거나 더 작은 칩이란 걸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20제곱밀리미터 정도로 플스5는 플스4 프로와 비슷한 칩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더 작은 7나노미터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엄청난 추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훨씬 더 높은 클럭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훨씬 더 높은 클럭을 사용한다. 그리고 소니는 열 인터페이스에 액체 금속을 선택했다. 이는 매스 마켓 디바이스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열 인터페이스지만 이런 PC 환경에서는 액체 금속의 수명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니가 5세대 콘솔을 개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과정 중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엄청나게 거대한 방열판이다. 여기에는 증기 챔버는 없지만 소니의 설명에 따르면 모양과 기류가 증기 챔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나는 플스5의 전략을 확실히 알 것 같다. 엄청난 전력으로 SoC를 폭발시켜 CPU와 GPU의 그임을 전달하고 강력한 쿨링으로 그 부하를 해결하고 액체 금속으로 칩과 칩 사이의 연결을 최적으로 보장한다. 방열판은 충분한 공간을 제어하고 굴곡의 디자인은 차가운 공기가 잘 들어오게 하고 공기의 흐름을 막는 일을 줄인다. 외관 크기 역시 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나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차세대 콘솔을 만들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은 것이 매우 흥미롭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더 넓은 GPU 실리콘과 더 높은 대역폭의 메모리로 파워풀한 접근이며 디자인 또한 공기가 잘 흐르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것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풀클락으로 달려버린다. 완성품의 크기가 플스5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이다. 하지만 더 큰 SoC와 더 복잡한 디자인, 이것은 당연히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반면에 플스5는 액체 금속과 같이 흥미로운 점이 있고 단순한 메인보드로 가격을 낮추고 전통적인 쿨링 방식과 사이즈를 넓혀 열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그래서 부스트 클럭으로 프로세서에 파워를 더 전달한다. 아직도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궁금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방식이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0W 파워 서플라이이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315W로 플스5의 파워가 더 높다.
하지만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작동돼서 각 부분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봐야지 비교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Pulse5의 모든 부품이었다. 그리고 곧 Pulse5를 테스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더 자세한 건 Pulse5를 테스트한 후에 보자. 끝! 영상 아래에 영상의 원본 링크가 있으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일본과 미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같을지는 모르지만 자동차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미국은 머스탱 같은 머슬카를 만들고 일본은 렉서스 같은 디테일이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차를 만들죠. 저에게는 딱 그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 영상을 만드니까 PS5가 정말 테스트해보고 싶네요. 제가 요즘 Pulse5의 소식을 많이 전한다고 이 영상은 풀바가 만드는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풀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풀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액바도 아니고요. 다만 요즘 Pulse 뉴스가 전달할 게 많아서 Pulse에 관한 영상이 많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의 시작은 애플바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딘가에 바가 되면 그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에도 바는 아니며 굳이 바라고 한다면 그냥 게임바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 기이요.